대중로 47번 길인데요. 양림동의 양림역사문화마을을 오다 보면 예전에 김현승 시인이 즐겨 찾았다라고 하는 다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이 다영다방인데요. 예전에는 이곳이 전시관, 김현승 시인의 전시관으로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커피숍으로 탈바꿈을 했네요. 여기가 양림동의 핫플레이스. 네, 이곳이 육각커피로 6K 커피숍으로 바뀌었네요. 육각커피가 뭘까요? 얼음이 육각일까요? 아, 이게 건물 모양이 육각이어서 육각커피라고 한 것 같아요. 원래 전시공간이었는데 여기가 어디가요? 여기가요? 요 건물 요 자체가 여기도 이쁘던데 여기도 첫집이더라고요. 가을의 기도 다영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목으로 나를 채우소서라는 시가 있는 우체통입니다.